우리 이 병장님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가자마자 금방 출세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연락 좋은 회사 다니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어. 햇빛은 따갑고 공기는 메스껍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저절로 알게 돼. 감사합니다. 와, 이거 좋다. 먼저 왔구나. 여자친구야? 예. 확실히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얼굴에 윤기가 달라. 부탁합니다. 친구! 12마리 중안에 있음 자 각자 딱딱이 대박이냐? 대박이 잘한다. 아, 야 오늘 하루 무사히 간다. 축하드립니다, 박종 회장님. 받아주세요. 절대 당하지 말게요. 생각해 주십시오. 잘 보낸 오늘 하루에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갯돈처럼 타내서 빨리 여길 떠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간다. 두 사람이 온다. 결! 상금 백숙이 제일 두수 금수중! 상금! 아! 시원한 냄새가 알지. 이야, 그 냄새가 얼마나 좋길래 이 꽃냄새는 못 맞추겠다. 나를 지키는 군인이지만 아빠 노릇도 잘해야지. 뭐, 배드민턴도 가르쳐주고 같이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낚시도 할 거야. 시간이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왔다 가는 건 사람들. 오늘 뭐 우리 사람? 스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남자는 군대 오면 본래 제 모습이랑 정반대가 돼. 그게 되는 데가 군대야. 멍청한 새끼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끝인 줄 알지. 뭔가 여러 번 반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나 보다. 3만 1천을 막 이렇게 막 부여잡으면서 막 고맙다고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막 비구비 하는데 막 아, 방어가 좋았다. 니들은 아다라도 만날 거 지금껏 수없이 많은 명령을 받았다. 목숨을 걸었던 적도 있었지. 군대가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이니까. 부대! 제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빨갱이다. 아이 새끼야. 진짜 이거 좀 갈아봤잖아. 사람 몸은 70%가 물로들어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아깝씨랑 생활비랑